자, 오늘 맹탈을 휘두른 배정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배정대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팀에 이게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선수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팀에 도움이 되는 이게 잘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어쨌든 팀에 도움이 되는 이제 안타를 쳐서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이태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밥 잘 먹...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주세요. 그런 거. 네. 밥을 사주셔서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제가 식당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러 가셨군요. 그런 거 멀리 얘기하셔도 돼요. 이태근 위원님께서 아주 맛있는 밥을 사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이 맛에 또 후배들 밥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인성까지 이제 그만하셔도 인터뷰 받게요. 진짜 뭐 널리 네. 저 중견수에서 이제 교체될 때 제가 이 외빼라는 그 이 입 모양을 봤거든요. 그 왜 빼는지 몰라서 지금 이제 물어봤는 건지 뭐 때문에 무슨 상황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상황 자체가 저는 빠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왜 빠지지?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치님께서 아까 그 마지막 타석에서 이제 파울볼을 제가 맞았었는데 네, 제가 시즌 초반에 이제 거기에 부상이 있어서 그렇죠. 가지고 이제 코치님께서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기 전에 이강철 감독을 만났습니다. 네. 그때 배정대 선수한테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건강한 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경기에 나갈 수 있는지 이 후배들이나 이 동료 선수들한테 노하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저는 감독님한테 올 시즌에 좀 많이 좀 죄송하거든요.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정상적이지 못한 것 같고 좀 타석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약간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몸 관리를 얘기를 하자면 그냥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최대한 좀 오래 자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주에 뭐 웨이트 같은 거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약간 그렇게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냥 부모님께서 건강한 몸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네요. 탈고 나야 된다. 정답이네요. 네. 결정적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이해했습니까?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좀 제만의 그냥 호흡법이라 그래야 되나? 네, 아무튼 그렇게 그냥 타석이나 수비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접촉은 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터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